이상한 과장 아저씨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은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무엇을 해볼 것이냐면은 이상한 과자 가게 씨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귤 10kg! 이걸 직접 땄대요. 미쳤나봐. 너무 많은데? 산지 직송이어서 그런지 아주 탱글탱글하니 좋네요. 와우. 이상한 과자 가게님 감사합니다. 맛있다. 야 진짜 많긴 하다 이거. 귤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상어를 좀 쭈꾸려볼까요? 상어를 하나 먹어서 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귤이 커가지고 보강돼서 해야 될 것 같아. 통귤로 했다가는 내 치아가 남아나지 않을 거야 아마. 짜잔, 너무 예쁘다. 오! 물도 넣고 서담님의 조언대로 가스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배운 건도 있어가지고 저단계 3년이면 마 어?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아야지.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그러고 요 남은 설탕 시럽하고 귤을 넣어가지고 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집 공병도 있네. 하하. 우선 상으로부터 색이 살짝 올라왔거든요. 오케이 갑니다. 아! 그 다음 너무 맛있겠다. 물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끓일게요. 이 설탕물을 버릴 순 없으니까. 이건 계속 끓여놓고 우선은 병을 소독해야 돼. 정신없어. 물 넣고 이렇게 소독을 해줘야지 안에 곰팡이 안 쓰고 예쁘게 잘 되겠죠? 그러고 저는 일단 귤을 까줄게요. 귤을 몇 개를 까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이 정도 까볼게요. 너무 정신없어. 요거를 이제 갈아줄게요. 기계를 몇 개를 쓰는 거야? 여기다가 귤 넣고 아우!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이제 설탕 좀 더 넣어줄게요. 왜냐면 이거 부족할 것 같아. 딱 요 정도. 귤잼 되는 거 맞지? 끓여보도록 할게요. 어떻게든 되겠지. 향으로 한입 먹어볼까요? 아하! 야, 나 장사해도 되겠는데? 나 이제 진짜 잘 만든다. 자, 이제 이 친구 많이 끓고 왔거든요. 됐어. 여기 넣어줄게요. 이렇게 붓는 용도가 아니긴 하다. 아 너무 아까워. 아 너무 아까워. 어찌되었든 다양한 걸 만들어봤는데 사실은 이게 메인이 아니었어. 메인은 요거입니다. 과자집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 과자집 키트를 나한테 만들어 보냈대. 자기만 고생할 수 없다고. 우와! 아이싱 키트! 떡볶이로 한땀 한땀 부서지지 않게 똘똘 싸매셨네. 우! 집! 지붕! 우! 스프링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근데? 아니 근데 어떻게 구우면 이렇게 쿠키가 단단해? 우와! 진짜 단단해! 근데 이거 어떻게 붙이냐? 난 너무 혼란스러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 아이싱을 이용해서 하는 거구나. 찔링한 거 봐. 이거 다 정성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먼저 짜볼게요. 이렇게 여기도 오케이. 부서지면 끝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이렇게 하면 이게 고정이 되나? 오 고정이 고정력이 꽤나 있어. 오 이게 되네? 바르고 그냥 바로 붙여버리자. 위에다가 컵 일로와. 너가 잡아줘. 아! 난 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듬뿍. 오케이 오케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좀 붙여가지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좀 덧대줄게요. 오케이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뿌듯해 지금. 잠깐만 이거 컵을 치워도 될까? 오!
여기 나중에 할래.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우선 여기다 한번 세워볼. 아 무서워. 세워질까? 오! 섰어! 섰다고? 되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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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세워놓고 했어야 됐네. 아 이제 알겠어. 다행히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부서지진 않았거든요. 너무 다행이다. 아 나 부서지는 줄 알았어.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무슨 의도로 이걸 줬는지 알겠어.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세웠어야 됐어. 자 이제 지붕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 수 있겠지? 여기다가 아이싱을 한 다음에 붙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안에는 마음껏 발라도 돼. 왜냐하면 안에까지 안 보이거든. 어차피 덮을 거기 때문에. 아!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실처럼 떨어지냐? 이렇게다가 이렇게 살짝 붙이면 되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싱을 좀 채워야 되나? 고민할 시간도 없어. 그냥 해야 돼. 망설이는 순간 끝이야. 오! 너무 깔끔해. 그 다음에 이쪽에 해서 오케이. 우선 집 모양 완성했어. 현란한 기술로서 동글동글하면서 약간 이렇게 모양도 주면서 두 개를 같이 붙이는 거지. 오케이.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이 빠지냐? 에너지 소모가 진짜 엄청나다 이게.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선을 이렇게 만들어줄까?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러면? 지붕부터 꾸며주고 밑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 너무 예쁜데? 아니야 아니야 방심하지 마. 안 돼! 오오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바로 떨어지니까 수정을 할 수가 있어. 와 됐다. 너무 만족스러워. 여기는 초록색으로 또 해줄게요. 오 이거 좀 굵게 잘랐는데? 오 대칭이 안 맞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일단 갈게요. 어우 너무 예쁘다. 요거를 사르르 뿌려볼까? 아 다 떨어지네. 아 안 뿌리는 게 나을 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문을 만들어 줄게요. 집에 문이 있어야지. 여기다가 오! 너무 귀여워. 창문을 여기다가 그려줄게요. 사랑이 넘치는 집입니다. 못생기긴 했다. 이 창문 못 그렸어. 여기도 다시 그려볼까? 초록색으로 그려야지.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 아우 참네. 안에 들어갔어. 이거 어떻게 빼냐? 잠시만. 뺄 수가 없잖아 이거. 어쩔 수 없죠. 기울어진 집이지. 현실에 맞게 조금 특이한 집으로 한번 지어봤어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우후! 너무 예쁘다. 진정하면 안 될 건 없어. 너만 진정하면 돼. 아! 이렇게 집 만들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맛도 한번 볼까요? 완성된 모습 봤으니까 이제 무너져도 상관없는 거지. 왜냐면 결론은 쿠키를 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 우리는. 그치? 먹어볼게요. 바삭할 줄 알았는데 습기를 먹은 듯한 느낌의 쿠키네요. 맛있다. 맛있다. 역시 먹으라고 만든 거지. 어, 이 아이싱이랑 같이 먹어볼까? 아이싱 예쁘게 했잖아요 제가 또. 이 맛이지. 맛있어. 그건 그렇고 아까 만들어놓은 이 잼인데 뭔가 한 젓가락이 좀 부족했나? 좀 더 질척이는 느낌. 이거 그냥 음료에 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귤 에이드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여기다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야 너무 맛있는데? 아 맛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상한 가자가게 선생님이 컨텐츠로 선사하신 집 만들기와 귤 한 박스를 써봤는데요. 하나하나 이 정성이 나는 너무 고마워.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한번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해볼 순 없잖아, 그지? 줬으면 좋겠을 법한 선물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웬만하면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걸로, 알지? 어쨌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